촌스토랑 오늘의 메뉴 무더운 여름이 되면 꼭 생각나는 맛 시원한 도토리 묵밥입니다. 오늘의 메뉴 묵밥을 만들기 위해서 묵을 먼저 만들어 주겠습니다. 묵을 만들 때 시간은 좀 걸리지만 만드는 방법이 어렵진 않으니까 영상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묵을 만드는 게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시장이나 마트에서 판매하는 도토리 묵을 구매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영상에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묵가루는 묵가루와 물의 비율을 각각 1:3으로 섞어서 사용하는 묵가루입니다. 판매하는 묵가루 제품별로 물이 들어가는 비율이 달라지니까 사용하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도토리 묵가루와 물을 완전히 섞어준 다음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도토리 묵을 계속 저어줍니다. 도토리 묵을 막 휘젓게 되면 도토리 묵의 응징력이 떨어져서 부서지거나 탱탱하지 못한 도토리 묵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유의해주세요. 약 5분 정도 저으면서 끓여주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점점 걸쭉해지면서 덩어리들이 생깁니다. 당황하지 말고 가스불을 약불로 줄이고 계속해서 저어주면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되직해지고 색깔도 바뀝니다. 도토리 묵의 색이 진하게 바뀌면 소금을 1티스푼 넣고 들기름도 넣어줍니다. 소금과 들기름이 잘 섞이도록 잘 저으면서 계속 끓여주다가 도토리 묵이 잘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되직해지면 완성입니다. 저는 20분 정도 끓여줬으나 도토리 묵의 양이나 가스레인지 화력에 따라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완성된 도토리 묵을 유리그릇이나 스테인리스 그릇으로 옮겨 담고 도토리 묵 두께가 일정해지도록 표면을 잘 정리해준 뒤에 4-5시간 정도 굳혀주면 도토리 묵 완성! 만드는데 시간도 좀 들고 힘들긴 하지만 시판용 도토리 묵보다는 향도 더 좋고 식감도 훨씬 좋습니다. 도토리 묵을 꺼낼 때는 나무주걱 같은 걸로 끝부분을 살살 눌러주면 그릇에서 쉽게 떨어집니다. 직접 만든 도토리 묵이라서 그런지 탱글탱글해 보이지 않나요? 저는 도토리 묵을 자를 때 사용하는 모양 칼이 있어서 사용했지만 일반 칼을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취향에 맞는 크기와 두께로 썰어주시면 됩니다. 색깔도 이쁘고 아주 탱글탱글한 직접 만든 도토리 묵이 완성됐습니다. 마트에서 완성된 묵을 구매하시면 여기까지의 과정은 모두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만드는 도토리 묵이 훨씬 맛있으니까 한번 도전해보세요. 도토리 묵을 다 썰고 나면 묵밥에 함께 들어갈 김치도 다져줍니다. 김장김치나 묵은 김치를 사용하면 더 좋고요. 김치 한쪽을 잘게 다져줍니다. 잘게 다진 김치 300g 기준으로 청양고춧가루 1큰술과 일반 고춧가루 2큰술, 설탕과 참기름은 각각 1큰술씩 넣고 볶아놓은 깨도 넉넉하게 갈아서 넣어줍니다. 양념이 골고루 되도록 잘 섞어주면 쉽고 간단하게 양념김치도 완성입니다. 혹시 김치가 많이 남으면 다른 부재료를 더해서 김치볶음밥으로 드셔도 맛있습니다. 이제 그릇에 원하는 만큼 밥을 담고 직접 만든 도토리 묵을 넣어줍니다. 도토리 묵을 얼마만큼 넣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대답해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묵밥엔 도토리 묵이 많이 들어가야 맛있겠죠? 식당에서 묵밥 사먹으면 도토리 묵 너무 조금 넣어줘서 불만이셨던 분들, 이렇게 집에서 만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풍성하게 반만큼 도토리 묵이 들어가는 진짜 도토리 묵밥을 만들어 드실 수 있습니다. 다음 재료는 살얼음진 냉면 육수입니다. 직접 만든 냉면 육수는 다음 기회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고 오늘은 시판용을 사용하겠습니다. 각자 입맛에 맞는 냉면 육수를 한가득 부어주세요. 아까 만들어놨던 양념김치도 한가득 올려주고 김가루도 한가득 올려줍니다. 도토리묵 양이 좀 아쉽다 싶으면 조금 더 넣으셔도 됩니다. 무더위로 죽어버린 입맛을 확 살려줄 시원한 묵밥 완성! 직접 만든 도토리묵이라 맛과 향도 더 좋고 그 어디를 가더라도 도토리묵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 묵밥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시원한 냉면도 좋고 초계국수 같은 것도 좋지만 최근에 여름은 아주 길기 때문에 묵밥도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시면 어떨까요? 레시피는 촌스토랑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레시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